나를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 예전에 사랑 세션 하면 2년 전부터 그 세션 돌리는데 제 이렇게 속에서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엉엉 하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집에 가도 그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호랑이 소리를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괜찮아? 네. 괜찮은지 보자.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호랑이 그러니까 짐승성보다는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 세게 아프니까. 아가 봐, 그 아픔이 네 가해자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아프지. 네가 너를 아프, 누가 너 때리지 않지. 그럼 네가 가해자인데 그러면 짐승성이 셀수록 가해자가 센 거야. 야생동물 어때? 남의 살을 막 뜯어먹지. 인간은 그래도 안 아프게 딱 죽여갖고 요리를 해먹는데 호랑이는 어때? 막 뜯어먹지. 네가 호랑이라는 걸 그때 머리로만 알았지. 있다는 걸 알았지. 그걸 마음으로 네가 호랑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해자 호랑이의 살기가, 호랑이 마음은 물어뜯어서 잡아먹고 막 뺏고 아프게 막 하는 마음이야. 그 거친 마음이 너를 아프게 하는데 그 아픔, 가해자 짐승성의 아픔, 아프게 살 수밖에 없는 짐승성이 너라고 인정을 안 했다고. 자꾸 그 아픔을 안 느끼려고 피하고 있어. 아픔이랍니다. 아픔이 납니다. 나를 죽이고 싶은. 나를 죽이고 싶어. 짐승성이 납니다. 짐승성이 납니다. 이 아픔이 납니다. 이 아픔이 두려워요. 이 아픔이 두려워요. 야, 이 아픔이 납니다. 이 아픔이 납니다. 이 아픔이 두렵다고. 두렵다고? 고집 부리며 내가 아니라고. 네가 아니라고. 버려서 나를 죽이고 싶은. 나를 죽이고 싶은 살기가 가해자가.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뭘 못해. 일어나. 이게 지금 여자도 다 했는데. 여자도 이제. 자, 발에 힘 패. 자, 빼. 아픔이 납니다. 아픔을 느껴. 느껴, 피하지 마. 느껴.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이 잔인한 아픔이. 내가 나를 죽이는 잔인한 아픔이. 잔인한 아픔이 납니다. 납니다. 이 아픔에 속아 내가 나를 날마다 했습니다. 내가 나를 날마다 아프게 했습니다. 날마다 아프겠습니다. 이 아픔이 납니다. 내가 만든 가짜 아픔에 속아. 가짜 아픔에 속아. 날마다 이 아픔이 두렵다고 아픔을 수치주고 두렵다고 버려서 아픔 자체가 되었습니다. 아픔을 두렵다고. 얼마나 아픔을 두렵다고 하는지. 이 두려움 에너지가 이 녀석아 팔을 안 돌리게.
아우 진짜 얼마나 자기를 가야 아픔을 안 보고 두렵다 버려.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두렵다고. 아픔이 두렵다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 아픔 인정하지 않아. 평생은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평생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잔인하게 나를 가해하며 살았습니다. 잔인하게 나를 가해하며 살았습니다. 두렵다고. 두렵다고.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 날마다. 날마다.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픔 부는 두려움에. 아픔 부는 두려움에.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봐요, 고집 부리는 연필인 봐.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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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 아파요. 아파요. 오, 야생동물이 정말 뜯어먹는 아픔이야. 조용하시겠습니다. 네 아픔 보러 공포가 올라오면 호흡을 막는 거야. 너도 죽을 것 같지 아가. 자 뒷골 어때 아가? 뒷골에 혈기가 엄청나게 빠지는 거지. 정말 두려움만 올라오면 있잖아. 그 짐승성이 뭐냐면 얘는 육식동물이야. 호랑이 포식자.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을 안 해. 내가 두렵다는 걸 생각해봐. 호랑이가 두렵다는 걸 인정해? 안 하는 거야. 그 짐승 마음이. 그리고 두려움만 올라오면 개수치를 줘서 가둬. 허리가 작살이 나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고여있으니까 허리가 맨날 아파. 그 에너지 때문에. 그게 나가면 수치, 두려움을 수치했던 수치 에너지 쫙 빠지면 또 괜찮았다. 지금 허리 안 아파? 네, 좋아졌습니다. 바로. 거봐, 네가 그 수치 에너지 굴욕스럽다고 하면서 약자를 인정은 안 해. 야생 동물이니까. 네가 비닐을 만들었어. 수치를 절대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려서 그 수치가 자동으로 두려움 올라오면 발사되고 그럼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수치가 납니다. 수치가 납니다. 수치당한 아픔이 납니다. 수치당한 아픔이 납니다. 수치를 준 아픔이 납니다. 수치를 준 아픔이 납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수치에게. 수치에게. 넌 더럽다고. 넌 더럽다고. 넌 더럽다고. 수치 주고. 수치 주고. 미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치심에게. 수치심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나를 인간 만들어주는. 나를 인간 만들어주는 수치심을, 수치심을 굴욕감을, 굴욕감을 넌 더러운 마음이라고, 넌 더러운 마음이라고 없어져버리라고, 없어져버리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날마다, 날마다 수치 주고, 수치 주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참았던 것을, 참았던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영채님의 아들인 영채님의 아들이 소중한 상신이에게, 소중한 상신이에게 짐승처럼 수치 주고, 짐승처럼 수치 주고 두려운 상신이는, 두려운 상신이는 겁쟁이라고, 겁쟁이라고 병신이라고, 병신이라고 물어뜯으며, 물어뜯으며 학대하고, 학대하고 다 참으라고, 다 참으라고 잔인하게, 잔인하게 학대한 것을, 학대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수치스러운 상신이는, 수치스러운 상신 더러운 새끼라고, 더러운 새끼라고 짐승이라고, 짐승이라고 모욕하고, 모욕하고 버린 것을,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상신이를 아프게 할 때마다, 상신이를 아프게 할 때마다 영채님이 아팠습니다. 영채님이 아팠습니다. 영채님을 슬프게 한 것을, 영채님을 슬프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아가 뒷골 어때? 엄청 시원합니다. 아유, 그럴 거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 여기 이게 아가 네가 만든 수치빙이야. 여기서 다 온몸을 다 걸리게 했어. 다 모든 마음을 다 수치주고 두려운 마음도 수치주고. 온몸에서 수치 나가는 거 느껴져? 이제 아픈 건 덜하지? 예. 수치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오니까 아파갖고 두려움도 그렇고 네가. 그게 그렇게 아팠던 거야. 그 아픔 나가니까 이제 수치 나가는 거야. 큰 칼이야 네가. 백두산 호랑이 그거 기운을 타고 태어났어. 근데 그 살기를 짐승성이라고 수치스럽다고 그거 뺏는 애 건데 그걸 다 수치 주고 그 수치도 아프다고 다 버려서 갇혔지. 호랑이를 어떻게 해서 가둬놨어. 가둬놓고서 학대해갖고 굶어서 뒤지라고. 너 한 번만 더 못하겠다 그러면 죽일 줄 알아. 하지마. 알겠어? 못하는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잖아. 하고 나면 어때? 시원합니다. 잘했다 싶지? 근데 항상 할 때는 못하겠습니다. 확. 제가 끈기는 좋은데 이게 팔을 잡으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뭔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게 그 못하겠다는 마음을 너무 인정을 안 하니까 아가 그때 올라오는 거야. 그거 좀 봐. 그 마음이 평소에 그 마음 올라오면 너 두렵다고 자꾸 버리지? 수치 주지? 그런가는 그게 계속 올라오잖아. 그 약자가 올라와서 힘을 빠지게 하는 게 네가 약자 인정 안 하니까 힘이 없는 약자가 올라와 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두 가지가 올라와. 힘없는 약자랑 고집 부리는 호랑이. 호랑이는 길을 들어서 그 살기를 쓰고 살아야지 고집 부리면 안 되는데 고집 부리는 호랑이 올라오잖아. 자 어디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몸치 몇 번 받으면 아 우리 상진이는 꼭 이렇게 에너지 빼고 나면 멋있어. 눈이 차 가르스면 아이고 이 녀석아. 곧 또 올라오면 난리고 몇 번 더 해서 이게 열등이도 인정하고 아가 알겠지?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했어.